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화철도에서 진행하는 특별대담. 오늘은 따끈따끈한 북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재미동포 언론이시고 뉴스로 대표 기자이신 재미동포 언론인 로창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즘 뭐 종횡무진 활약이 넘치시고 뭐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간단하게 우리 저 노찬 기자 소개를 드리면 지금 뉴욕에서 글로벌 웹진이죠. 뉴스로 편집인 겸 대표 기자로 계시고 2018년 첫 방북이었나요? 네, 2018년 11월 첫 방북입니다. 그래서 4차례 방북을 하시면서 뭐약한 20만 장 정도, 2만 여장 정도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지금 해내외에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주에서도 50여 차례 북발월기 강연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뭐 책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곧 나오는데요. 나왔으면 소개도 좋았을 텐데. 예, 뭐 이제 벌써 뭐 이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표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평양 여자, 서울 남자, 길을 묻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일 겁니다. 저 개선문 앞에서, 저 대로상에서, 예, 제가 그러네요. 뭐 저걸 꼭 책을 내기 위해서 찍은 것처럼, 예, 차도 통제한 것 같죠? 사실은 이제 차를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우리 그 안내 해설 강사가 저걸 그냥 포즈를 취하게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런 좋은 사진을 나왔는데, 예, 이 책은 제가 사실 그동안에 그네 차례 방북을 하면서 정말 제가 아주 느끼고 정말 이 새롭게 생각했던, 그리고 미처 몰랐던, 제가 몰랐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와, 예, 정말 보시면 좀 재미있어 할 그런 사진들, 예, 그런 걸잘 모아봤습니다. 그 제목을 평양 여자 서울 남자 길을 묻다 예. 혹시 정한 뭐 네, 사연이나요? 당연히 있죠. 평양 여자가 서울 남자한테 길을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예, 그래요? 그것만 봐도 너무 재미있죠? 평양에서 제가 길을 가르쳐 주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요? 예, 그것은 한마디로 그만큼 평양 사람들, 그 북녘 주민들도 우리랑 다를 바 없이, 우리가 뭐 사실 어디 여행 갔다가 우연히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것처럼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평양 여자한테 길을 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상징적인 제목입니다. 우리 남북의 결의가 서로에 대한 길을 물으면서 과연 평화 통일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저런 제목을 했고요. 예, 부제로 통일 기록이 남북 하늘을 잇다라는 건 통일 기록이는 바로 제 별명입니다. 예, 요즘 그 기레기 기레기 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제가 그 아주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레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기러기가 되라, 기왕이면 통일 기러기가 되라, 남과 북을 하나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통일 기러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 스스로 통일 기러기라고 이제 나오고 뭐 이제 있습니다. 표지 설명만 해도 책한권다 읽은 듯한. 예, 그래서 좀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27, 9.19 남북 정상회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유로운 왕래, 그다음에 교류, 협력 이런 게 손에 잡힐 듯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어쨌든 지금 현재는 남북 관계가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동포의 특권이라고도 할수 있죠. 남쪽에 있는 이 주민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을 대신해서 북녘의 오늘 그다음에 사람들 사회 이걸 잘 정리해 주신 책일 것 같아서 꼭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첫 방북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누구나 이 첫사랑의 기억처럼 처음이 가장 아마 인상에 깊었을 텐데 첫 방북은 어떤 계기로 방문을 하시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좀 예. 잠깐 들려주시죠. 2018년 11월에 첫 방북인데, 사실 한 11월. 1년 전부터 제가 방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이,
제가 이제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네. 시민권자들이 흔히 북에 방북하는 거는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근데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근데 미국에 사니까 이게 저 어떻게 가는 방법도 모르겠고 계속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그 저 AOK, 그 네. Action on Korea라는 그 풀뿌리 통일단체 운영하는 우리 정현진 대표랑 연결이 되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 가게 이제 마음을 먹은 이유가 저희 그 제가 운영하는 뉴스로에 그 필진 중에 강명구 선생이 있습니다. 네, 그 유라시아 마라토너죠? 대륙행단 네, 네. 이 평화 마라토너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그 네덜란드에서 출발해서 14개월간 달려갔고 이제 중국을 거쳐서 북녘 땅을 지나서 이제 판문점을 해서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의 그 칼럼 리스트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분이 유라시아 대륙횡단 마라톤을 세계 최초로 하게 된 이유가 저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불을 지르는 바람에 이걸 진짜 실천하실 줄은 몰랐어요. 방화범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저분이 최소한도 들어오면 북녘 땅에 들어오면 내가 평양에서 멋진 환영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방북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다가 마침 우리 정현진 대표가 저랑 같은 목적으로 우리 강명규 선생을 평양에서 환영합시다. 그래서 소수가 모여서 한번 갑시다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비로소 영주권자도 신고하고 갈 수 있다라는 허가가 아니라 그런 법이 일찌감치 정해져 있는 걸 그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알았다면 빨리 방북을 했을 텐데 그때 그래서 이제 2018년 11월에 갔는데 뭐 다들 아시지만 그 강명구 선생은 정작 못 갔어요. 10월에 못 갔죠. 그 압록강 그 국경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사전에 이제 허가를 받지를 못했잖아요. 북녘 그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어떠한 그 좀 절차가 필요한데 그냥 우리 뜨거운 순수한 마음으로 문 좀 열어주시오 이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또 옛날 같으면 오히려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남북 간의 그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그 대화가 오고 가는 시점이라 미처 북녘에서는 이 강명구 선생이 들어오려면은 그걸 굉장히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여력이 없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그분은 못 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저랑 정현재 씨랑 다른 두 분이 11월에 그냥 우리는 어차피 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어쨌든 북녘당을 한번 살펴보자 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 저희 민족 21이 방북 취재를 마지막으로 한 게 그건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뭐 지난 10년 동안 뭐 이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북녘의 주민들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간간이 들리는 소식으로는 네. 뭐 끝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첫 인상 이야기 첫 방북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평양 국제공항이 새로 단장을 했죠. 네. 가셨을 때 네. 평양 국제공항 인상이 좀 어땠는지 예전에는 네. 뭐 이 순환공항이라고 그랬죠. 네네. 그 김일성 주석 그 초상화 우리 6.15 정상회담 때도 네. 나옵니다만 그 처음 가보신 평양국제공항 풍경은 어땠는지. 예, 그것을 아예 제가 동영상으로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한번 네.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뭐 고려항공에서 촬영은 안 되는데 제 얼굴 찍는 거니까 뭐 괜찮겠죠? 그래도 뭐 150석 정도 안은 큽니다. 네. 네, 뭐 심양에서 평양까지 1시간 조금 더 걸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가 나옵니다. 오른쪽의 액체는 귤 단물이에요. 귤 탄산두. 그 뒤에는 이제 물 한 잔 제가 더 달라고 그랬고요. 네, 지금 여기 압록강을 지나가고 있다고 압록강 상공을 지금 안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압록강 이제 바로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하늘 상공에서. 제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그 평양에서 열린 남북 월드컵 예선전을 네. 제가 정식으로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네. 우리 기자들 아무도 못 갔는데 저는 사실 저때 갔어요. 이미 9월 달에도 가서 예비 작업을 하고 다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전화 가서 저때 그 한 3시간 정도 뒤에 우리 대표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진 못해갖고 일단 나중에 볼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때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때 이제 저도 사실 그 경기장에 사전엔 들어갔습니다만 그 경기 하는 순간에는 자신들의 그 축구협회 임원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예,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그 주변에 재밌는 풍경을 봤죠. 그 당시에 평양시민 수천 명이 경기장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있다가 저는 이제 경기 시작할 때쯤 이제 제가 묵던 호텔로 와서 이제 그 카톡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우리 인터넷이 되잖아요. 예, 그때 제가 이 우리 포털 사이트 문자 중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문자 중계를 보니까 이제 막 시시각각 경기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평양 호텔 로비에서 해주니까 주변에 있던 평양 시민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슬쩍 보고서 야 지금 뭐 자기들끼리 손전화로 지금 0-0이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흥미로운 취재를 했습니다. 예. 비원 시민들한테 생중계를 해주셨네요. 일단 뭐 순환국제공항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이렇게 동영상 보시니까. 그 이용객들은 좀 어떻던가요? 아까 보니까 주로 하루에 보통 두세 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지금 오는 비행기들이 있는데 과거엔 좀 많았어요. 뭐 싱가포르 뭐 동남아까지 다 연결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제재가 너무 심해지니까 지금은 그렇게 이제 거의 한 세 편 정도 이렇게 하루에 한두 편 이렇게 오는 정도가 돼 있고요. 상당히 어쨌든 굉장히 그 활발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 그리고 뭐 출입국 수속이 너무 간단하고요. 예, 들어와서 저렇게 이제 자유롭게 뭐 찍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제가 전원이니까 해서 셀카를 굉장히 많이 찍고 이렇게 이제 혼자서 리포팅도 막 하고 기자니까 예,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평양 시민들은 아마 제가 좀 신기했을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저렇게 돌아다니나 셀카 찍으면서. 예. 어쨌든 뭐 이상하게 보더라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저희들도 이제 방북 취재를 하면 사실 이제 제일 통제가 심했던 게 과거에는 사진 촬영이었거든요. 네. 이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안에서 촬영 그렇죠. 금지한다든가. 네. 예, 예. 또는 이제 그 허락되지 않은 네.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예. 촬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웠는데 네. 이번 취재 그러니까 네 번 취재하시면서 네. 특별하게 이게 제약이나 통제 같은 거는 예, 없었는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달라 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는요 어떤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불온 선전물 그런 것들이 있을까봐 형식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사진기나 이런 데 뭐가 있는지 노트북에 뭐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나올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단 한 장도 검사를 안 합니다. 검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진을 안 좋은 걸 찍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갖고 악의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걸 왜곡해서 하면 뭐 그 사람은 이제 다음에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찍을 때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군 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도 못 찍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또 백화점이나 이런 시장 이런 데서 원칙적으로 평양 시민들도 못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찍을 수도 있죠. 오히려 저는 이제 더 찍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에 갔을 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막 찍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 문화나 뭐에 관습에 반하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걸 갖고. 한 가지만 딱 주의하시면 돼요. 그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의 그 동상이나 초상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찍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막 뭐 잘라 쓰거나 잘라 찍거나 이래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그 숭모의 대상인데 그 조상처럼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러면 안 좋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방부를 합니다. 그 가운데 잘 모셔달라고 그렇죠. 예, 그런 정도 상식만 갖고 있고 그러면은 나오실 때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아마 이게 이제 김정은 시대에 돌아서 뭐 변화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상당히 유연해지고 네. 좀 자신감이 보인다 이런 평들 많이 하세요. 예예 아, 예. 제가 진짜 그걸 아주 그냥 인상 깊게 느껴서. 그것 때문에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방북 때
저를 안내했던, 우리가 가면 안내라고 하잖아요. 예. 안내원이 나오는데 그 안내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 요즘 우리들은 자고 일어나면 달라진다고 말을 한대요. 평양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길래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냐. 어, 저기 뭐야? 저거 언제 생겼어? 야, 여긴 왜 이래?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반신반의했죠. 정말일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석 달여 후에 2차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없던 건물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이 달라지고 새로운 유행이 계속되고 서울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천리마에서 만리마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게 진짜 실감이 갔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만약에 제가 1차 방북 그것도 사실 2년 전이니까 오래 안 됐잖아요. 별로 간 분도 많지 않고 만약에 2차 방북 이상을 안 했다면 저는 지금도 1차 방북 얘기를 하면서 그게 최신 소식인 줄 알고 열심히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이미 구문이 되었는데. 예, 구문이었을 뿐 아니라 달라졌어요, 많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이 바뀌는 그런 속도, 이거는 정말 정신이 팽팽 돌 정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잘 파악을 하고 오늘의 북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이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바를 생각을 해야지 옛날 잣대로 얘기하면 전부 엉터리 헛장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소한 계절에 한 번은 기자로서 가야지. 이건 기자의 의무다. 내가 내가 나라도 가서 열심히 가서 이걸 보고 들은 바를 우리 북녘이나 남녘이나 우리 저 미주 동포들한테 열심히 전해야겠다. 그래서 북을 바로 알기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 남북이 가는 길이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변화의 속도를 놓치면. 뭐 기자로서 어떻게 보면 책임 방기 너무 심한 편인가요? 뭐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소중한 경험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이제 카톡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그 진천교 기자가 네. 판문점에서 카톡을 보내왔어요. 네. 깜짝 놀랐죠. 예. 아니 뭐 휴대폰이 500만 대 보급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북쪽에서 남쪽으로 카톡을 보낼 수 있다? 이게 실화인가요? 당연하죠. 예, 그거는 뭐 사실 카톡은요 한 6, 7년?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카톡을 보낼 수 있다고 하고 또 보내신 분들의 그런 이제 얘기가 그런데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이제 많이 카톡을 이제 직접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요 북은 중국보다 자유롭습니다. 저 같은 그렇죠. 여행자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중국은 SNS, 이거 뭐 구글, 뭐 유튜브, 또 이거 페이스북 이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북에서는 전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 사는 주민들과 어떤 호환성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내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진천 기자 보낸 것처럼 저 역시 최초의 카톡을 개성에서 이제 평양에서 개성 가는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보내봤고요. 뭐 2차 방북 이후부터는 뭐 라이브도 하고 카톡 라이브로 하고 리포팅도 해서 보내고 1주년 그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때는 제가 아침에 김일성 광장 나가서 라이브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반응이 있었죠. 아무튼 카톡은 너무 자유롭고요. 그 이제 가시면은 한 200불 정도면은 이제 고려링크 사무실에 가서 사실은 공항서부터 하는 창구가 있어요. 네. 공항에 도착해서 할 수도 있고 고려링크 사무실에 갈 수도 있고 큰 호텔에는 또 이렇게 오피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대략 200불 정도면 일주일간 그냥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카톡뿐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참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이나 북이나 똑같은 CDMA 방식을 쓰기 때문에 네. 기지국만 있으면 예. 통화도 할 수 있다. 네. 네.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네, 네, 네. 그러고 하던데 뭐 우리 그 남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직접 만날 수 없다면 네. 전화 통화라도 자유롭게 할 수 네.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노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남북 간의 이 결단만 있으면 그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네. 물론입니다. 예. 뭐 전화기도 뭐 칩 하나 바꾸니까 유심칩 하나 넣으니까 그냥 바로 개통이 되고요. 재미있는 건 이제 북녘 전화기가 하나 생깁니다. 번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괜히 좀 뿌듯해지더라고요. 와 이건 내가 평양에서 전화기 하나 생겼네.
거기가 191로 시작합니다. 119. 우리는 010이잖아요. 예, 예, 예. 191로 시작하는 번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녘 사람들한테 걸리진 않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거 갖고 제가 이제 직접 그 외부 세계랑 이제 연결은 되죠. 예. 야, 참 이게 불과 10년인데 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뭐 저희들이 당시에 이제 평양에 들어가면 일단 휴대폰은 맡기고 갔어야 돼. 네, 그렇죠. 못 들고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뭐 상점 몇 개라도 예, 그러니까요.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 아마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이 방북 강연을 하면서도 그 2016년까지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예, 방북 강연의 자료 사진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저게 평양 맞냐? 평양이 너무 달라졌다. 그 최근 3, 4년 사이의 그 변화라는 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평양 색이 달라졌죠, 색이. 예, 우선 예, 컬러가 달라졌습니다. 예, 예. 아주 파스텔 톤으로 예, 아주 화사하게 됐죠. 물론 새로 올라간 건물들의 이제 건축적인 조형도 네. 굉장히 좀 독특한 예. 예, 많았지만 우선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아, 이 색이 참 화사해졌다. 그것도 아마 북녘 동포들의 어떤 생활적인 미감 뭐 이런 걸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많은 이제 남쪽 그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다음에 네. 하고 싶어하는 것 버킷리스트라고 하나요? 중에 네. 하나가 옥녀관 냉면이다. 아, 냉면을 먹는 건데 예. 옥녀관 냉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사실 제가 네 번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번 갈 때마다 옥녀관을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명물이고 네. 한 번 먹고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네, 지금 옥류관 앞에 사람들이 인산이네. 뭐 이건 사실 많이 보셨던 얘기고요. 네. 뭐 하루에 그 2만 그릇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네, 항상 저렇게 그 인산이네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평양 냉면이 옥류관과 청류관의 그 라이벌 관계라는 거는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옥류관만 유명한 줄 아시는데 평양 시민들은요 옥류관파가 있고 청류관파가 있습니다. 네, 재밌죠. 네, 그리고 또 제3의 냉면, 또 평양 면옥도 유명한 데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 양대 세력이 있는데 이 옥류관은 대동강에 있고요. 저렇게 네. 옥빛 건물이고요. 청류관은 보통강에 있습니다. 보통강이라고 평양에 이렇게 지류가 있어요. 조금 작은 강인데 평양의 지류가 이 청류관이 이렇게 좀 여기 지금 옥류관 네. 그 이제 종업원이 그 서비스하는 이게 이제 옥류관 쟁반 냉면입니다. 예, 네.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옥류관 냉면하고 빈대떡인데 예, 요건 아닌데 그 청류관이요. 청류관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측면에서 앞에 나온 건데, 이렇게 청색 건물이죠. 예. 저 왼쪽으로 이렇게 보통강이 있습니다. 그 버드나무들이 흐드러지게 아주 정취가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앞쪽인데 옆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꽤 크고요. 그런데 이 평양냉면이, 청류관 냉면이 어떻게 다르냐. 맛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국물, 이 그래? 육수도 아주 그,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청류관은 양념 이렇게 장 같은 것이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비빔냉면 스타일로 좀 이렇게 얼큰하게 먹을 수 있는. 근데 옥류관은 원칙적으로 그게 없어요. 평양냉면 고유의 맛을 맛보라 이제 이런 식이고 청류관은 그런 걸 가미해서 먹을 수 있게 나오고 그다음에 청류관에서 유명한 것은 굴깍두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냉면하고 같이 먹으면 참 좋다고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깍두기 아니라 굴깍두기. 예, 굴깍두기라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청류관 가시면. 아마 뭐 권할 거예요 물어보면 그래서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이제 또 고려호텔 냉면도 예, 유명해요. 고려호텔 네. 냉면은 또 비빔냉면 스타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에 가서 조금 놀랐던 게 북녘에는 비빔냉면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이제 평양냉면이 물냉면이고 함흥냉면이 비빔냉면으로 알았는데 함흥에 가도 물냉면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잘못 예, 알았던 것이 아마도 그 전쟁 후에 우리 그 피난 오신 분들이 함흥냉면을 약간 제 추측입니다. 전주 비빔밥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응용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비빔냉면을 먹고 싶을 때는 고려호텔 가면 이제 육수가 따로 나오는데 거의 비빔냉면 수준에 준하는 그런 냉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맛보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지금 로탕현 대표님 모시고 따끈한 방북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네. 평양 방북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